은혜야, 은혜야, 안 돼, 안 돼, 가지 마. 은혜야, 가지 마. 은혜야, 은혜야. 아,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어디 가, 은혜야. 자, 여러분, 아이씨, 그런 거 하지 마. 자, 여러분, 은혜가 내일 집을 떠난다고 합니다. 너무 슬퍼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환갑이셔서 환갑여행을 은혜 가족끼리 간다고 합니다. 근데 왜 저는 안 가냐고요? 저는 저기 저 하염없이 창문만 바라본 절의길을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안 가게 됐고, 은혜는 가족끼리만 해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일 우리 지금 못해. 자, 근데 은혜가 임신을 했는데 가도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은혜가 12주가 딱 지나가지고 좋아. 11주까지가 좀 불안하고 12주부터는 안정기라고 해요. 그래서 12주부터는 비행기도 탈 수 있고 버스도 그냥 마음대로 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은혜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때 은혜야? 너 제주도 가고 싶어 했잖아. 헐, 너 설마 장인 장모님 케어 생각에 지금 한숨 쉰 거지? 아니, 상만이 거짓말하지 마. 근데 여러분, 2박 3일 동안 저는 상만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만아, 너 맨날 엄마만 찾는데 아빠랑 이틀 있으면 넌 진짜 뒤졌어 이 자식아. 미안해. 그래, 근데 여러분 내일 가잖아요. 근데 밖에 또 엄청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어디 가야지? 상만이 산책. 넌 진짜 잘 태어났다 우리 집에서. 아, 야, 왜 내 손만 물어? 뒷머리 봐봐, 어떡해 이거. 귀여워. 여기 왜 기대해? 오빠 나 없을 때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거 아니지? 누가 와, 안 오지? 나 놀고 싶어. 알겠어, 알겠어. 걱정하지 마, 아무도 안 와. 멈추면 짖는다, 이제. 자, 여러분, 상마이가 너무 추워해서 집에 갈게요. 아참고로 여러분, 집에 가기 전에 맴맴 잠깐 들렀는데 저희 맴맴이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카페 폐업, thank you for coming. 그동안 정말 많은 곰팡이분들이 찾아주셨거든요. 그동안 찾아주신 곰팡이분들 진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집 가기 전에 내일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집에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주 가는 양양 릭자제마트 왔습니다. 우와, 거북. 우와, 은혜야. 어디 어디? 헐, 하나 사보자. 헐, 거북아 진짜 오랜만이네 이거. 헐, 피자 먹을까? 괜히 너 없으니까 내가 피자 먹고 싶다. 아니, 뭔 소리야. 나 내일 혼자 먹는 거야. 아, 개신난다. 아싸, 내일 혼자다. 나 고기 먹을 거야. 그냥. 집에 고기 있어. 소고기? 어. 그럼 돼지 먹을래. 집에서 혼자 구워 먹겠다고. 어어, 나 이거 하나만. 아, 뭐야, 나는. 너 제주도 가서 너 흑돼지 먹을 거 아니야. 아, 나도 흑돼지 싫어. 그러면서 너 다 먹잖아. 거기 비계 붙은 털도 우적우적. 이빨 나중에 이쑤시개로 털 빼면서. 그래야, 나 너가 맨날 나 못 먹게 하는 스낵면. 너 없으니까 내일 나 이거 먹어도 되지? 오늘 진짜 껴들면 가만 안 둬. 야, 너 오늘 여기 빛 잘 받는다, 오늘 여기. 좋았어, 이런 거. 이런 건 껴들어. 집 도착! 여보, 거북알 먹자. 여보, 거북알. 거북알. 아씨, 개더럽네. 너 방금 쭉방이 동생들이 욕한 거야. 쭉방이 동생 없어. 안 만들 거야? 응. 이제 우리한텐 그런 건 없어. 그럼 묶어? 아니, 아예 행위 자체가 없어. 미친놈이냐, 너 진짜? 여보, 이거 거북알 뜯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지금 먹을 거야? 어, 지금 다 빨 건데? 다 빨아, 다 빨아, 주베르. 아, 어, 무서워. 빨리 자르, 한 번 잘라. 오, 나 무서워. 계속 먹어야 돼. 아, 뭔가 먹는 게 대단해. 아니, 어쩔 수 없다. 나 됐다, 얘. 뭐 하는 거야? 뭘, 너, 왜 이렇게 이상하게 먹어? 옆에 무서워서 여기 빤 거잖아, 지금. 니가 뺨을 때려가지고 사람들 이상하게 보는 거 알겠어? 아, 갑자기 짜증나네. 아싸, 여러분, 여기서 이런 댓글 달죠. 제발 은혜님, 황님한테 좀 잘했으면. 야! 여보, 나 이거 좀 해주라. 저게 잘. 아, 가지 마. 아, 가지 말라고.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진짜 싫어. 아, 이거 형 너 개빡세거든. 너 애기 패티시 있어서 애기처럼. 아니야, 나 애, 무슨 애기. 가지 마요. 가. 나도 이제 못하겠어 이렇게. 장만아, 너 어떻게 놀게 롯데스 나라. 어, 처음 이거 하고 간다. 어, 진짜. 너무 잘해, 비행기에서. 아, 나 무서워. 나 말 못하고 통과할 것 같아. 안 돼. 이게 검색대를 통과하면 안 돼요, 임산부들은. 그럼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어. 해봐, 해봐. 오, 왔다. 장만이, 잘 챙기고, 제발. 아무도 데려오지 마. 왜? 나랑 같이 놀기로 했잖아. 알았어, 알았어. 안녕, 갔다. 그렇게 은혜는 떠났다. 개꿀이다! 아, 저, 이럴 때가 돼. 은혜가 사람 부르지 말라 했으니까. 어, 봐!
야. 어, 뭐해? 나 지금 애들이랑 있어. 우리 집 아지트잖아. 오늘부터 우리 집이 아지트다. 빨리 와. 어깨 넓은데 어디 갔어? 2박 3일 제주도 가서. 야, 3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빨리 와. 렛츠기리. 은혜야 미안해. 너는 진짜 이 사실을 절대 모르겠지. 하지만 나중에 영상이 올라오면 그때 나를 패지 말고 지금 전화한 보고형을 뵀으면 좋겠어. 정훈이 오파라이도. 은혜야, 어제 내가 삼겹살을 한 이유가 정말 혼자 이 삼겹살을 다 처먹을 생각으로 700g 이상을 샀었겠니. 그리고 은혜야, 이건 몰랐지. 나는 2박 3일 동안 상마님이 산책을 가지 않을 거란걸. 이거는 불안해요 여러분. 만약에 2박 3일 동안 산책 안 가면 나 애견인들한테 맞아 뒤져요. 자, 여러분 이제 은혜가 떠났으니까 보고형이랑 진영이랑 오파라이랑 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보고형이랑 오파라이랑 정훈이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요, 오파라이가 이제 곧 또 미국으로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라기보다는 놀면서 찍는 그런 느낌으로 같이 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은혜야, 이 영상 보면은 나랑 뭐 보고형 정훈이 조지지 말고 나중에 미국 가서 오파라이 조더라잉. 자, 여러분 이제 손님들이 오기 전에 얼굴 좀 씻어야겠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이런 얼굴로 좀 반기는 건 안... 뭐야 이거 리발? 이렇게 왜 커플링 안 끼고 갔지? 그 말은 즉 부모님이랑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인가? 어떤 놈이랑 가는 거지? 전화해봐야겠어. 아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심리수사를 할 겁니다. 이거 봐, 전화를 안 받아? 예수, 전화를 안 받아. 허허, 전화를 안 받는구만. 그렇지, 갱기는 게 있으니까 전화를 안 받겠지. 전화 왔다, 전화 왔다. 너 누구랑 갔어? 뭐야? 여행 누구랑 갔냐고. 이거는 부모님이 확실해요 여러분. 저 은혜 거짓말하는 거 잘 알거든요. 이 개무시할 때는 진짜 이건 This is real. 손님 맞이할 준비할게요. 자, 손님들 도착했습니다.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여기 왜 이리 와? 공사 중이어가지고 지금. 아니 인마, 애기가 잔데 뭐 이 휴지를 사왔어. 휴지 필요 없네. 너한테 필요할까봐. 아, 노트북 좋은 걸로 바꿨어. 필름은 알려줘. 아니 지문이에요. 아, 그럼 개인기야? 어, 개인기야. 자, 상만아. 자, 여기 구경하세요. 야, 그냥 성공했구만. 히트 TV가 한몫했지. 부담 같지라도 편하게. 이럴 줄 알았다. 콜리집에서 저지를 하더니. 광어 지분 있잖아, 여기. 한 요 테이블 정도 돼. 테이블 정도. 요 테이블 정도. 그리고 크레이피쉬 지분 있잖아, 미국. 아, 크레이피쉬 지분 있지. 요 계단 정도. 거기 네 자리야, 오늘. 상만아, 이거 먹어도 돼? 어, 아, 너무 좋지. 그래. 아, 너무 좋지. 상만아, 왜? 너 왜 어색해? 이거 봐봐, 나한테 왜 이렇게 안 오지? 정훈이는 그 쎄 한가 보다. 아이, 그런 게 나지. 정훈이랑 눈 마주치면 동물 다 죽거든요, 여러분. 이따가 저 화장실에 다른 거 좀 사도 돼. 강아지들이 보고형 좋아하더라고. 생긴 거 봐봐, 만만하게 생겼잖아. 저번에 클럽 많이 가게 생겼다며. 그거는 살 빠졌어. 자, 여기 이제 컨텐츠 한 주방. 여러 거 부렀죠? 인덕션?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파이어 이제 어떻게 해? 파이어 어떻게 하냐면 딱 키잖아. 뽀빠야! 디지털 파이어! 오, 쩐다. 두 개로 나눴어요, 은혜가. 여기는 이제 깨끗한 거, 여기는 이제 록 같은 거. 지금 가물치 냄새 날걸? 오, 진짜 났네. 어, 나. 와, 집 좋다. 이쪽 오세요, 이쪽 오세요. 아, 정훈이 또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동물방에는. 네 눈 마주치면 다 죽잖아. 아, 안 돼, 안 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히트 TV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야, 빨리 구워. 야, 어필, 어필. 어필. 쟤부터 한번 치고. 야, 이래서 100만 안 되는 거야, 우리. 보고형 제로투 보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아이씨. 야, 성훈아, 이거 무조건 편집해라, 진짜. 야, 여기 뭐야? 아, 여기 네 화장실. 화장실. 뭔 소리야, 여기 상만의 화장실인데. 와. 우리 집보다 넓다고. 거긴 창고입니다, 창고. 낚싯대나 뭐 이런 거. 근데 진영이는 사실 미국집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맞지? 아, 뭐, 이런 거 익숙하죠? 2층 오세요, 2층. 2층은 지금 비워놨어. 여기 이제 약간 손님방. 바닥을 다르게 했네. 아, 야. 그런 거 다 오버해. 야, 진영아, 너 한 2주 남지 않았어? 미국 가는 거? 2주 남았어. 아, 어떡하냐. 형님. 어? 오빠랑 흑화된 거 하나 또 있거든요. 뭔데? 버질까, 형님? 미치겠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실까, 형님? 사투리 좀 배웠습니다, 형님. 아,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말라고 해. 전 안 가르쳤어요, 이거. 자기가 한 거야? 울산 아닐까, 형님? 뭐 미국에서 울산이 됐어. 식사했습니다, 형님. 안 했다. 밥 먹으러 가자. 형님 집이 좋습니다, 형님. 너 한국 올 생각은 없어? 아예? 저기서 자면 되니까, 형님. 뭐라고 진영아? 이거 맷돌이라 그랬어 나 봐 지금? 이거 그거 아니에요? 뭐? 어이가 없네 그거. 너 오늘 잘 친다. 진영이 스페셜 아니야 이거? 맷돌 아니니까 형님. 진영 추베르비입니다 형님 할 수 있어? 발음 좀 어려운데. 가능하지. 추베르비입니다 형님. 야, 얘 물건이야. 너 가면 안 돼. 너는 한국의 인재야. 몇 번 벌까 형님? 근데 형님 안 쓰면 못해? 그럼 못해 못합니다. 맛이 좋습니다 형님. 제가 사겠습니다 형님. 그럼 너가 형님입니다 형님. 그래 이 새끼야, 맛있게 먹어놔. 네, 잘 먹었습니다 형님. 이것도 사도 돼? 엄마 니 뒤질래. 자, 여러분 카페 하거든요. 커피 내기 가위바위보. 눈치 기밀 2 3
잘 먹겠습니다, 형님. 사장님. 형님, 마실 나간 거야? 사장님, 가끔 잘 안 계셔. 이 형, 커피 타라. 모델까, 형님? 야, 왜 그래? 야, 머리에 거미줄 개 크고. 야, 야, 너 머리. 야, 야, 야. 봤습니까, 형님? 귀 개빨개지고 봐봐. 아, 잘 먹겠습니다, 형님. 아, 많이 먹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 얘 한국인 다 됐다니까 진짜. 얘가 제일 국산이요 지금. 야, 우리 다 미국인이요. 티는 오미자티죠. 야, 왜 이거는 사투리 못 써? 형님. 이제 해외 그쪽으로 좀 나가가지고 하나 찍어야 되잖아. 미국 말고. 우리 통역사 한 명 있거든 여기. 그러면 영어권으로 가든가. 근데 일본 같은 데도 오키나와 이런 데가 수산물 많아. 아, 일본 할것 같이 생겼는데. 보이시구나. 뭐해 뭐해 꾸. 야, 어제서부터 이거 계속 하더라고. 아, 개빡친다. 다 모식 이상이었는데. 아, 진짜 뭐 어디 하나 가자. 준혁아, 너는 근데 미국에서 바로 오면 되잖아. 저번에 형, 영어도 까먹었습니다, 형님. 어디 가고 싶어? 알래스카나 플로리다 쪽 한 번. 미국 쪽? 근데 미국 한 번 더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우리 못했던 게 있어가지고. 할리벗 한번 잡을까? 그냥 할리벗이지. 사실 우리 가는 이유는 할리벗이지. 우리 광호에 좀 이게 친하잖아. 그래, 저희 검은도에서 그 99cm짜리 손으로. 그거 진짜 말도 안 됐어. 근데 개웃긴 게, 여기 그거 잡은 사람 없어. 그거 콜리가 잡았잖아. 왜 우리가 항상 잡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아, 우리가 찍었잖아. 그 찍었지, 그 찍었지. 찍는, 찍는 게 중요해. 중요해. 그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얻는 기술이 중요해. 자, 일단 조만간 저희가 또 한 군데 갈 거거든요, 그지? 12월에서 한 1월 초 이 사이쯤 지금 보고 있는데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곰팡이 분들이 구독 많이 해주시겠지 뭐. 이때 때문에 경비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상마이가 기다려요, 빨리 와요. 은혜한테 전화 왔어요. 빨리 가 쌍마이 보라고. 문 열어드릴까 형님? 쌍마나.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쌍마 간식 먹자. 이거 뭐야? 이거 환장하는 거. 아, 이거 정훈이도 좋아하던데. 네. 정훈아 앉아. 야야야 달라 달리 왔어. 드릴까 형님? 앉으시죠 형님. 어떠시죠 형님? 좀 쉬다가 그거 해야지. 뭐? 헤루즈 가야지 왔는데. 에? 어? 잡아먹어야지. 어, 군소 먹어야 형님? 군소 없어요. 군소 있으면 먹을 거야? 군소 잡으면 먹을게. 오케이. 군소만 잡아요. 재밌으니까 형님. 우리 딸이 많이 신났구만.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야, 진혁아. 누님이라고 하면 못해? 그건 아니야. 한번 해봐, 해봐, 해봐. 좋습니까, 누님? 야, 너 천재야. 형님이 편한다, 형님. 형 뒤졌다? 그거 은혜 이떠 사탕인데. 진짜야 진짜. 아, 싸놓으면 돼. 아니야. 그거 은혜한테 먹이면 나 뒤져 진짜로. 상만이 근데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아까 보니 상만이님 위쪽을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야, 상만아 네 좋겠다. 야, 자기야. 자기야. 어, 정이 너를. 미친놈이네 이거. 상만이 돈이 구한 거야? 보잖아 형님. 어, 다리 무릎 빼겠어. 은혜가 정우이만 죽이겠다. 야, 진영아, 쌍만이로 낚시하니? 왜 낚시하고 있습니다, 형님. 그냥 죽인다, 형님. 야, 쌍만이 좀 구슬려봐. 야, 진영이가 이거 오케이. 낚시 못한 이유가 있네. 게임을 자연스러운 반응을 해야지. 오! 쌍만씨? 쌍만 예민하거든. 과하면 안 좋아해. 일로 와. 야, 정훈아. 낚시는 너지. 네가 낚시를 잘하는 이유를 보자. 쌍만이를 꼬셔야 돼. 쌍마이 벌써 겁먹었는데? 아, 실패. 아, 지금 알았다. 네 얘 꽃이잖아. 청새치 잡는다. 손을 벌써 쌍마이 잡았네. 은혜한테 뒤졌다 해. 장원 있냐? 쟤 진지한 거 봐봐. 또라이라니까 진영이. 저 봐봐 눈빛. 쟤 광기가 있어. 쟤 광기 있어. 어, 왔다. 손만 살짝 봤어? 살짝 봤는데 아직 못 잡는다 형님. 너 이거 알아? 뭔데? 강아지 이렇게 고개 돌리는 소리? 그런 게 있어? 응. 진영이 오늘 오는데 연구소 아저씨 복장을 하고 오더라고. 진영이 얼마 전에 댓글 달리더만. 스타일 구리다고 해가지고 진영이 좀 멘탈 나갔었잖아. 요즘 거울 나가기 전에 다 손 보는 것 같아. 태국 영상 보잖아 했니? 회색 양말 신고 크록스 신고 나온다. 아니 형 그게요, 양말 안 신으면 모양 이상하게 타요 크록스 때문에. 야 그럼 진영 내 옷 하나 입혀보자. 어? 자 일단 뭐 입어볼래? 거미베이비? 아니야 너 일단 머리는 지금 이 상태로 가야 돼. 아니야 머리 이거야. 헌터팡 체험해야지. 나 홀로 집에. 야. 남방 입혀봐야겠다. 여기 남방 많거든? 진영이는 이거 입어야 될 것 같아. 안 돼. 이거 입으면 진짜 나 홀로 집에. 이거 한번 입어봐. 어, 괜찮은데? 아니야, 괜찮아. 아니 왜? 싫어요. 이제 절로 와서 여기 런웨이 있거든? 여기로 걸어오는 거야, 알겠지? 형도 일로 와. 상마 너도 와.
아직 내가 하나 잠깐 봤는데 귀엽게 나 하나 둘 셋 괜찮은데? 네, 이 정도예요 편하다 다른 거 한번 도전해볼래? 어 이거는 진짜 나 이거 내가 봤어 이건 진짜 나 너 멋있게 하고 싶어서 그거 벗어봐 지금 안무 있었어요? 아 멋있지 개소원했잖아 지금 아니야 오 야 이거 괜찮다 약간 삐끼 같은데 아니 귀 좀 자 이제 진혁 저리로 가 옆에 에스코트 하나 같이 가거든? 하나 둘 셋 스타일 안 부립니다 너 진짜 잘 어울린다 가져갈래? 한번 입었다 한번 감사합니다 어, 야, 이렇게 쓰니까 괜찮네. 에미넴 같아. We are not a team, this is competition. Drop the beat. 자, 여러분, 지금 헤루즈를 하러 왔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뭔데? 뭐야? 저기서 왜 폭발음이 나와? 야, 이거 못하겠다. 오늘 이거 보내려고 물어봤어. 진영아, 너 할 수 있잖아, 근데. 불쌍한 사람 뺀 거 없습니다, 형. 자, 여러분, 헤루즈 실패해서 저희 삼촌네 잠깐 들러보려고. 개 있으면 조금 얻어가게. 어, 개 있다. 숨어, 이거 한 마리만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삼촌은 파시던데. 어우, 예, 요 정도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승모. 다음에 데리고 먹으러 올게요. 네. 정훈아, 어때? 이게 헤루즈이다. 너무 편한데요? 헤루즈 성공. 유튜브 신네요, 형님. 어, 야, 팔팔하다, 그럼. 실례합니다. 한번 닦으면서, 여기 뜯어. 뜯어요? 어, 거기 밑에 다 뜯어. 그리고 여기 엉덩이 여기 잡고, 열려라 삼게 하면서 열어주면 돼. 아, 자, 이렇게 말고. 얘 안 가르쳤어? 갑각류 그거? 야, 정훈아. 너 일부러 그러지? 자, 이 아가리 심해를 해줄게요. 피를 빼야 되거든요. 자, 아쉽다, 형님. 그거 이제 배딱지 깠다 하시면 될까요? 아, 따마. 이 뜯으면 안 되겠네. 야, 나와. 사장 납셨다. 이게 애들이 손질을 안 해봐서. 이게 까놓으면 안 돼. 야, 이게 뭐야, 이게. 깊게 넣어, 그냥. 진짜. 아, 좋아. 열어버섯? 그거 알아요? 둘이 나올 때 씩 웃던데? 이야. 껍질 버려. 정훈이 환장하거든. 이게. 어, 그래요. 그럼 이거 올리자. 에이, 왜 이렇게 색깔이 달라? 간장이 절여진 것 같지 않아? 간장게장을 주셨나? 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숯 밖에 부치러 가볼게요 아 참 고기 여러분들 위해 또 저렴하게 돼지고기 라고 하면 안 되지 야 이거 되게 좋아한다 해산물 아니라서 숯불 잘 피우는 사람 김정훈 가자 우리 이거 집주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 아 니가 집주인 아 맞아 침 좀 뱉고 가야겠다 파일이 뭐야 자 여러분 이게 부는 게 오래 걸려서 정훈이가 일단 다 붙여볼게요 야 근데 이거 나무 같은 거 올리면 좀 더 빨리 되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느린데? 진영아 나무 좀 캐어 나무 어디서 캐 여기 어? 네? 찾았어요 진영아 잠깐 그거 하면 너 죽고 나 죽고야 아야 잠깐 너가 아야 합성 데크야 우리 플라스틱 중독돼 너 갬성 유튜버 아니잖아 가끔씩 구독자들 이런 거 원한다고 내 얼굴 계속 보다가 이런 거 한번 딱 그래, 킬링 해드려야 된다고 많이 어. 그리고 요렇게 딱 킬링 한번 해줘야 된다고 에미넴 Drop the beat 생기가 어우 리얼이 안 나온다 그냥 올려줘 어, 약간 이렇게 그렇지 어, 이 뜨겁겠다 이거 얼마야? 패딩 좋아 보이는데? 어 이거 진짜 깜짝 놀라실 어 얼마인데? 15,000원 예? 15,000원이야? 당근만 붙었습니다 캐럿 너 한국 사람인데 아까 오미자 쳐먹고 어느 지역에서 했어? 제주역이랑 반대인데 걔 먼저 올려버리자 요거 옆에 아까 이렇게 옆불로 자 여러분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얘네는 주변에 자 이제 뭐부터 할까? 너 왜 이렇게 자꾸 절어? 미안해 사실 저 개가 계속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놀았다지 먹거든요 와 고기 좋다 와 너무 직불 아니야 근데? 소고기는 원래 알잖아 슥슥 아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겠다 다 익었어 형님 이제 먹으면 돼 와 지렸다 야 진영아 론나 멋있을 차례다 형이 알려준 거 알지? 괜찮아요? 어 해 우와 야 테마우시가 아니야 소리는 왜 내네 우와이 반대쪽도 해주세요 재밌네 자 여러분 지금 밖에서는 고기 굽고 불났네 이 리발레끼들 저는 라면 끓이고 있습니다 은혜 쫄라서 산 스낵면 제가 스낵면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옛날에 은혜 자취할 때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은혜가 절대 안 먹으려고 하거든 아 너무 맛있겠다 리발 난 고기보다 이게 더 좋아요 능구라예요 자 개 지리는 거 왔습니다 와 보지도 않고 와는 뭐야 유튜버는 리액션 아닙니까 형님 와 개 찌려졌네 형 올 때까지 고기 안 먹고 기다리고 아 진짜로? 줄었는데?
아니 얘 네 이런 표정 처음 봤어. 전곡을 찔렸어요. 야야 볏짚 네가 다 냈지 이거. 김복이라 불러주세요. 그래 혹이야. 진짜 힐링이다 맞지. 맨날 미친듯이 나가가지고 잡아서 집에서 요리해서 먹고. 솔직히 형 요리하는 거 즐거워? 집에 가서? 너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랬어. 그 알지 형 신촌에 서서갈비라고 알아. 어 서서 먹은 거 오늘이야. 그 줄 서서 먹는데? 그럼 그 서서 먹잖아 일어서서. 지영아 빨리 웨이팅해라. 15번 15번 손님. 네 기다리시라고요. 아 야 근데 그거 떨어진 거 아니야? 그거 몰라요? 12세컨드 룰? 3초? 3초 안에 떨어진 거 먹으면 괜찮아요. 미국에도 그런 게 있어? 미국에 논문이 있어요. 개소리야. 진짜예요. 박테리아의 이동 속도를 구해가지고 계산한 거 있어요. 3초 안에 못 올라간다고. 진짜 논문 있어요. 진짜요? 네 이 직걸고요. 이거 왜? 플래팅 플래팅 바닥에 두는 게 개웃기네. 진영아 이거 스낵면 먹어봤어? 아니, 처음 먹어봤어. 아 진짜로? 스낵면 진짜 이거 모아님 둬야 매워요? 진라면 순한 맛만 먹어야 돼. 잘 먹습니다. 먹어. 와 먹어. 그래, 진영아 진영아 먹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있어야지. 그렇지. 어때 진영아? 맛있어요. 괜찮지? 네 죽 같아요. 죽 같다고? 죽 같아요. 초배라? 와 진영아 근데 너 미국에서도 계속 찍을 거지? 아 그럼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 상대로 할 거 아니면 미국 분들 상대로 할까요? 요즘 또 한국어로 찍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로? 옛날에 원래 카메라 대고 헬로 에브리원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제는 지금 한번 해줘. 보여줘. 자신감 있게 어깨 펴고 액션. 안녕하세요. 제대로 한번 보여줘. 연습한 거 있잖아. 오 안녕하십니까 힘들. 오빠랑에게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형, 항상 하잖아. 자, 이제 하이라이트 이렇게. 이것도 오빠랑이가 엄청 잘 먹거든. 진짜요? 야, 이거 봐, 여러분. 개숯불구이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향 한번 맡아봐. 왜, 나, 오, 왜, 나. 진짜? 비린데요? 아니야, 안 비려. 먹어봐, 뭐. 잠깐만, 진영아. 약간 페이크인데? 위에 이렇게 딱 올려두고 먹으면. 와, 그러면 나 좀, 페이크네. 아니. 지금 씹어, 지금 씹어. 뭐 빠진 거 같지 않아? 주베르? 어때? 너무 비려요. 뱉어 뱉어. 보여주라 임마 고기야. 고기 출발합니다. 예? 장녀? 사진 보여줘. 형 이게 페이크라고요? 역시 역시 역시. 야 이거 진국이다. 야 이야 우와 우와 넌 진짜 먹방 해야 된다. 개비려. 개비려. 왜 비리지? 주베르? 개비려. 너 한번 먹어봐. 아 싫어 가자. 나 먹어볼게. 맛있는 고소한 냄새 나는데? 초베라. 와. 방금도 혀 말렸어? 예. 이거 뭐야? 저 요거 해야 되지 않겠어? 아, 해야지. 좋아, 좋아. 진영이 먼저 해야지, 이런 거. 장유서. 에? 검은도에 들어가는 게 아주 지긋지긋하다. 검은도 좋지. 좋아, 진짜로. 유튜버네. 야 전기 장난 아니야. 지영이 근데 이거 참으려면 참아도 돼요? 참아도 돼? 아니 참아도 돼. 컨텐츠 하면서 헌터팡 형이 드립 치잖아. 그때 진짜 동생이었으면 욕 한번 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 한 적 있어 없어? 어떻게 반응? 없어 없어. 한번 보자. 너 참은 거야? 와 참은 거야? 야 이거 참은 거야? 참았어. 소리가 잘못 나왔네. 야 이걸 어떻게 참아? 정리 안 쓴다. 아 지금 실망이네. 야! 야! 봤어? 야 어떻게 정훈이한테 욕받고 싶을 때 있다. 사투리 선생님이다 형님. 오케이 오케이. 아이 씨. 욕 한번 봐봐. 봐도 됩니까? 야 자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거 다 주작인 거 아시죠 형님? 잘 자. 쉬고 싶어요 형님. 잘 자요. 진짜 개빡친다. 아, 내일 아침 먹고 가자. 아침이요? 야 이 씨. 뽕왕 때문에 미치겠어. 코코는 거 들리시죠? 형만 아니었으면 바로 멍들었어요. 너 오늘 잠도 안 잤어. 누구세요? 아 어제 내 귀 옆에 불도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또 가스라이팅 시작한다. 아이씨 영상 봐봐. 이거 안 내본 애가? 진영아? 뭐야? 너 방금 배에 나온 거. 너 왜 이렇게 만들었냐 정훈아 애를. 나 덜 망할겠잖아.
지영아 너 이제 뭔가 얼굴 사악하게 보인다. 왜요? 아 진짜로. 자 여러분 저희 이제 준비하고 나가가지고 밖에서 아침 먹고 보고 형이랑 셋이 간대요. 아침 먹으러 갈게요. 상마 간대. 남자친구 인사해. 언제 봐? 진짜 연인 같아 얘네. 아이고 나중에 은혜한테 개 두드려 처맞겠네 이거 보면. 처맞네. 여기 형은 조심해. 겉가속이 달라. 조심해. 진짜 여기 네 좋아하는 거 천지다. 해산물. 와 형 오늘 저 밥 세 그릇 먹습니다. 얘 컨셉에 먹혔어 지금. 아 진영아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형님. 식사 맛있게 할 수 있어요. 밥값 내기 한번 하실래요? 카드빵 할래 한번? 자 여기 네, 카드 하나 뽑아주세요. 하나 네 이런 거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형님 잘 먹었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래. 여기 맛이 없더라. 저 프리미엄 블렌디 라떼가 뭐예요? 카드 하나만 뽑아주세요. 카드 하나만 뽑아. 그래요? 미친놈이야 너? 감사합니다. 누구야? 그래 그래 그래. 오랜만에 하고 많이 마셔. 진영아 근데 너 아이스티 한국 바로 할 수 있지? 아 이게 멋있으려고 영어 더 불렸습니다니까 이럴 그러니까 와 요즘 카페 아니면 영어 쓸 데가 없습니다 형님. 아유 즐거웠습니다. 진영아 너 가기 전에 보자. 언제 가지? 29일. 아 일정 있다 그날. 장나요 그때 봐. 네 형 그때 봐. 잘가. 아, 네. 진짜가 진짜가. 상만아 이제 다 갔어. 이제 엄마 오거든. 엄마한테는 아니 아니 아직 엄마 온 거 아니야. 엄마 오면은 삼촌들 온 거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조용히 해 조용. 은혜가 오랜만에 나를 봤을 때 심쿵시킬 수 있게 머리를 단장해야 한다. 롯나 잘생겼군. 설마 엄마다 엄마. 엄마 오세요 엄마 엄마. 아 여보. 집에 아무도 안 왔지? 안 왔어 누가 와. 나 여기 친구 없는 거 알잖아. 야야. 엄마 엄마.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 도착해서 다시 단란한 가정이 모였습니다. 야 이게 뭐야? 어? 이건 왜? 어 아니 상마이가 펴달라고. 뭐 상만이가 펴달라고요. 언년이야. 아 년이 아니라 놈인데. 아!